2023년 7월 22일 11시 3분입니다. 뉴스 좀 많이 줄었죠. 여행 다녀오느라 좀 줄었는데 유니슨 신주 발행 예정 여기 떠가지고요. 좀 한번 빠졌다가 31일날 들어옵니다. 조금 빠질 수도 있겠죠. 더 지금 가격 보면 네. 그리고 SM라이프나 이런 것들 키스트는 어느 정도 안정권 왔고요. 뭐 이런 것들 매각 이슈 중간중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SM이죠. 삼람 아이더스 SM 엔터 말고 여기서 이제 국일제지를 산다고 하는데 이거 살아날 것 같거든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살아나면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서 네 좀 잠깐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주가에는 엄청난 뭐 변동은 없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매각을 공고를 냈어요. 그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사이 정도에 냈는데 잠깐 올랐고 여기는 12 약성 매물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이런 게 좀 큰데 이게 정리가 되면 또 크게 오를 수도 있어서 사고 파는 것만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으나 좀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조금 중상급 되겠으나 아무튼 뭐 잘하시면 이것도 쏠쏠하게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게 나왔는데 에스텍스나 HD 현대 페루 쪽은 이제 에스텍스 쪽에 더 수주를 좀 줬기 때문에 뭐 기회가 있겠다. 1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탄이 마련된 거지 실제로 뭐 된다는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 싶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8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여기랑 이제 SK부터 해서 좀 몇 개 기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광물 이슈가 되겠죠. 요런 쪽으로 해서 8월 결정인데 여태가 임시주총도 있고 해서 느낌 오시죠? 예, 여기 이제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으나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매출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매출 상관없고 예, 테마성으로 해서 8월 결정 이후 그 다음에 주총 임시 주총이죠. 16일 이런 거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면 항상 뭐 기회니까요. 네, 그리고 에스텍스 뭐 VI도 나오고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차트 흐름은 어느 정도 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서 멈출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뭐 일부를 정리하시든 뭐 전량하시든 이런 거는 그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단기로 보면은 이제 뭐 횡보에 가까운 급등급락 많이 나올 거라서 이때 빌드업만 잘 하시면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잘해서 키우고 뭐 좀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 자본이 더 커질 수 있죠. 요걸 잘 노리시면 되겠으나 개인들은 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처럼 장투하는 사람들은 굳이 손댈 필요는 없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단타하기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저 같은 경우는 팔았는데 위로 탁 튀어버리면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종목도 뭐 하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투했는데 밑에서 위에서 좀 팔았는데 더 올라가 버린다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건들지 않고 있고요. 이제는 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네 에스텍스 중공업 뭐 뉴스 특별히 없었고. 매각 뉴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트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고요. 딱 이 정도 뭐 조만간 매각 관련 뉴스가 나오면 더 튈 테고 위로 한 번 더 여기 선에서 이제 더 넘어가서 더 위쪽으로 가겠죠. 갈 텐데 만약에 뭐 취소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 정도 쭉 빠질 수도 있고 타이밍이 대충 발표 마감 시일이 한 9월이잖아요. 근데 에스텍스랑 좀 비슷해서 둘이 일부러 맞추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8월 16일 에스텍스에서 이제 임시주총 이후에 그다음 뭐 태백 관련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때랑 맞춰서 양쪽 같이 띄우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뇌피셜이니까. 아무튼 뭐 단기든 중장기든 어쨌든 매각은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차트는 예상할 필요가 없다. 뭐 이거 두 개로 그냥 압축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타기 보다는 여기는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 진짜 높으신 분들은 좀 일부 좀 정리하셨다가 빠지면 뭐 다시 사던가 아니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뭐 냅두시거나 이렇게 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슨,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는데 1500원인가요? 1600원 정도로 봐야 되죠.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1600원이면 이 정도 되네요. 여기 기준인 거죠. 여기서 떨어진 요 기준, 여기에 맞춘 것 같은데 여기랑도 맞았고, 요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잘 모르겠으나, 주식이 들어오면 또 물량 정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살짝 띄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이게 지금 7월 31일 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 올라가다가도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주가 발행이 되고 나서 한번 거래량 실어가지고 이렇게 튀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한번 탁 튀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급등을 뭐 호재성으로 해서 계속 올려버리느냐 아니면 한방 이렇게 주고 밑으로 쭉 꺾느냐, 요거는 뭐 내부자들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뭐 나름의 전략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기준으로 보시고요. 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긴 있는데, 한 번에 내려오기보다도 내려온다면 위로 거래량 한번 실어서 윗꼬리에서 다 털고 개미들 다 물리게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게 할 확률은 있으니까, 일단은 단기로 어느 정도 올르더라도 빠질 확률 높고, 그 31일 전까지, 31일 이후에 한 며칠간 지켜볼 거예요. 쭉 횡보나 아니면 밑으로 살짝 빼면서 보다가 중간에 한번 탁 튈 때 있을 겁니다. 그때 노려서 수익 내기가 좋을 텐데, 그런 걸 이제 작업 포인트로 보시면, 고를 때 매집을 해서 위로 튈 때 던진다라는 이런 전략이 그나마 좀 무난한 방식입니다. 뭐 클래식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친환경 쪽은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미국 대선이 확실히 지나거나 아니면 EU 쪽에서 확실히 뭔가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식이 또 들어오고 투자 뭐 3자 배정이든 CB든 발행을 하면 연명은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버티시면 테마로 한번 칠 때까지 이렇게 좀 버티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단 매출이 잘 안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대한전선, 여기서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 정도면 좀 살만은 하죠. 네, 살만하고 단타하기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현금을 좀 아껴놓고 있고 다른 데 좀 쓸 수 있어서 챙겨놓고 있는데, 지금 정도면 제가 조금 더 사실은 사도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좀 사고 싶긴 한데 참고 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한번 탁 쳐졌고요. 사실 여기 VI 터지고 나서 이 정도에서 시작했으면 좀 사도 되는데, 좀 올라와서 시작했고, 여기서 2,000원 정도까지도 다시 갈 확률 꽤 높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좀 사놨다가 2,000원 정도의 매도 한번 노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기 악성 매물처럼 나왔기 때문에, 예전 YG 플러스나 이런 거 보셨을 테니까 2,2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매도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판다기보다 2,100, 50, 60 요 정도 걸어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조금 더 안전한 건 이 정도, 2,100 초반 정도 요 정도 보시고, 아래에서 계속 샀다가 2,000원 아니면 2,100원 초반 정도, 중반, 중후반까지 이렇게 해서 매도할 준비하시면서 천천히 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SM 매출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2분기까지, 3분기도 좀 늦을 수도 있는데 4분기는 잘 나오겠죠. 왜냐면 3분기, 4분기 때 좀 빡세게 해주면 그때부터 좀 턴어라운드 부리고 매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SM, CNC, 예능 쪽, 카카오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서 굿즈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NC나 뭐, 키스트보다 여기가 유력하지 않을까. 아니면 통합해도 되는데, 굳이 매각한다면, SM 라이프 디자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냥 거기도 뭐, 그 굿즈 많이 파니까, 솔직히 퀄리티나 이런 거 보면 카카오에서 굿즈 팔잖아요. 그, 뭐, 카카오 그, 프렌드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매장도 있고 해서 퀄리티 괜찮고, 뭐,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긴 합니다. 여기가 또 뭐, 이수만 관련 회사랑도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커트할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제가 볼 땐 괜찮거든요? 여기? 많이 빠질 수도 있으나 버티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펄어비스. 그래서 조금 팔아버렸습니다. 빠질 걸 기대하면서.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8월 달에 또 트레일러 영상 나올 확률 높고요. 그 붉은 사막. 그리고 그 현재 스팀 쪽부터 해서 좀 이쪽으로 유저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오른 걸 텐데, 단기로 좀 오르긴 했잖아요. 그래서 좀 빠지면 다시 좀 살까 했지 뭐 이런 방향, 뭐 그런 느낌으로 산 건데, 뭐 안 빠져도 좋고 빠져도 좋고, 만약에 트레일러 나오고 좀 더 오를 것 같으면 그때 다시 물 태워서 거기서 다시 뭐 여기는 이제 불타기로 들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좋은 구간을 다른 종목이 꼬여서 못 샀잖아요. 제가 스틱스 때문에 사실 작업할 기회를 더 놓쳤는데, 좀 뼈아픈 종목이긴 한데, 아무튼 네, 요 정도 왔기 때문에 일단 다시 꺾일 수 있어서 일단은 좀 팔았고요. 다시 내려오면 좀 다시 사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 내려와도 좀 다시 살 것 같아요. 한 5% 정도. 잘 될진 모르겠으나 일단 뭐 테스트죠. 네, 자, 비중이 미친 듯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해볼 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GS 리테일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매출 좀 뭐 좀 덜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적자폭 줄어들고 있고요. 사시면 됩니다. 네, 언제 이런 걸 이제 이 가격에 사겠어요? 이 가격이잖아요. 그쵸? 코로나 때보다 더 빠졌습니다. 사시면 됩니다. 네, 망할 확률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키스트 다시 8,000원 아래 좀 내려왔죠. 그때 좀 매도하신 분들. 근데 차트로 보면 점점 우상향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 좀 거래량 실어주고 쭉 빠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좀 밀릴 확률이 있거든요. 밀리면 좀 다시 사시면 될 것 같고, 좀 기다리면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펜트폴 드라마 지금 뭐 여기저기 우리나라 미디어 쪽 다 딜레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아무튼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느낌상 카카오 상장, 카카오 엔터 상장이나 이런 거랑 좀 잘 엮여서 통합, 병합 이런 걸 좀 묶어서 튈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잘 아무튼 버티시면 되는데, 저점에서 잘 묻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똑같으니까요. 윙에푸드 살 때입니다. 사시면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 저도 지금 사고 싶은데 참고 있거든요. 얘 때문에. 근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곡물협정 파기 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뭐 그 튀르키예, 터키죠. 여기에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아직까지는 거기가 좀 끈을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뭐 러시아에 요구대로 해주면 이게 안 끊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한 번은 튀기 매우 좋고 가격도 지금 매우 좋다라고 보면 그냥 묻어두시면 됩니다. 네. 좀 안 올라서 그렇지. 아무튼 그렇고요. FN 가이드 여기는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때 되면 오르겠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사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더 많이 사고 싶은데 일단 현금 다른 데 좀 세이브 중이라서, 여기가 단기로 차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안 사는 거고요. 뭐 DP부터 해서 지금 좀 있으면 또 스튜디오 드래곤 또 작품들이 좀 나올 예정이거든요. 또 굵직굵직한 것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웹툰 쪽도 같이 엮어서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남제약 여기는 뭐 항상 그렇듯이 그냥 보고만 있고요. 나중에 뭔가 변화가 하나 딱 나오면 그때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고려신용정보 여긴 좀 빠졌기 때문에 만원까지 갔잖아요. 거의 이 정도면 이제 사도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체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무슨 뜻이겠어요? 채권 추심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경제로는 안 좋은데 뭐 아무튼 그렇고요. 아, 그리고 휠라 홀딩스 뭐 여기 중국이나 이런 데 좀 지금 FNF도 그렇고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중국에서 뭔가 좀 저금했던 것들이 소비로 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부동산 이슈가 좀 크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잘 엮이면 크게 갈 확률 높으니까요.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전력은 수익 이때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고 좀 빠지면 사고 뭐 여기는 글쎄요. 근데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지금 보수정부 때는 항상 좀 올라갔던 적이 좀 많았어서 일단은 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국일제지는 이제 삼라마이더스에서 이제 인수를 합니다. 여기 거래제기 될 거예요. 되고 아마 급등 엄청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주밖에 없어서 크게 뭐 상관없는데 항상 뭐 국일제지로서 돈을 벌어서가지고 에머레치도 그렇고 네 에머레치도 아직은 살 때는 아닌데 그래도 뭐 작업은 하기 나쁘지 않은 가격이네요. 한글과 컴퓨터 한컴이들은 다르게 뭐 물적 분할 최근에 했었죠. 그리고 네오이즈 다시 올라가기 좀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또 작업하기 괜찮은 자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소프트 저라면 돈 많으면 삽니다. 여기 진짜 유지하고 많으면 여기도 좀 그만 좀 정치적인 이슈로 좀 빠진 것도 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네,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을 주기 때문에 여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네, 그 다음에 HMM이 매각 이슈가 있어서 요런 변동폭 클 거예요. 요거 작업 잘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보이실 텐데 패턴 요거 하시면 나름 쏠쏠하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돈이 일단은 그 1조가 이제 주식으로 나오고 그 이제 판매가 딱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많이 빠질 거다라는 공포감 과 동시에 매각이 하게 되면 어차피 올라가잖아요. 예전에 그 요거 하나오션 때처럼 좀 지지부진할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거래량 터졌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매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부터는 좀 작업 포인트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쉽진 않아요. 한 중상 정도 되지 않을까 난이도. 하지만 이런 것도 하면 쏠쏠할 수 있습니다. 수익 꽤 크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작업을 STX 좀 정리하면 이 정도 여기 들어가서 좀 빡세게 단기 중기로 한번 작업을 해볼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시총을 현대차를 앞지르면서 찢어버렸죠. 거의 와 포스코 관련된 곳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는 뭐 거의 뭐 역대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잘 가고 있고요. 이때가 이제 잘 가고 있다가 그 명박이 형이 좀 장난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다시 잘 가고 있다. 다행히 이게 이제 광물 이슈 요거랑도 좀 엮여 있긴 합니다. 예전에 그 조단이 손실은 봤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조금은 메꿔지는 네,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광물 이슈, 2차전지 여기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뭐 그때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건 사실 할 거였으면 문재인 정부 후반에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랬어야 더 좋았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인 거거든요. 그때 돈을 날렸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뭐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말아먹은 건 잘못한 거죠. 이명박 정부 때 돈을 다 말아먹은 건 잘못한 건데 그와 별개로 요때 타이밍이 왔잖아요. 원자재 이슈 그럼 요때 취소를 할 게 아니라 그건 잘못했지만 하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기 때문에 우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갔어야 됐거든요. 아무튼 요런 건 좀 아쉽죠. 네, 좀 정치적인 이슈 뭐 표 이런 건데 사실 국가가 잘 살게 되면 결국 그게 다 표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런 것들 좀 뭐 어쨌든 아쉬운 부분입니다. 요런 거는 여기는 뭐 계속 좋을 예정이고 한국항공우주도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접점 그 뭔가 발화점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단어가 아무튼 그게 딱 되면은
한번 탁 튀기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뉴진스 앨범이 나왔는데 조금 호불호가 있는데, 전에는 너무 귀엽고 깜찍한 이런 것도 있고 과거 향수를 자극해서 좀 중장년층까지 좀 자극했다면, 지금은 아예 외국 미국이나 북미나 뭐 이런 쪽을 겨냥한 유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아예 싹 변해버려서, 또 다른 곡이 또 나오면 모르겠으나 일단은 좀 생소한데 라는 느낌. 그리고 좀 아직은 아이들이잖아요. 10대인데 좀 화장을 좀 해놔서, 저는 이런 거는 이제 뭐 사실 관심은 없는데, 10대도 화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뭔가 너무 성숙해버려서 좀 뭐랄까, 한 번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적응 안 되는 이런 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 네. 아무튼 꾸미니까 또 예쁘더라고. 예쁘긴 한데 뭐랄까 좀, 제가 원래 좋아했던 그 아기자기한 이런 느낌이 좀 사라진 듯한 느낌, 이런 거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IG 플러스는 이제 8월달 블랙핑크 이슈인데, 빠지고 나서 9월달에 만약에 잘 안 되면, 많이 빠질 수 있는데 이때가 기회죠. 빠지면 망한다 그럴 거예요 아마. 망한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신인들이 나올 거니까 한 번에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빠지면 기회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폭과대나 이런 거는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삼성은 뭐, 그냥, 네, 어쨌든 실적 잘 나올 것 같은 타이밍이라서 올라간 거고, 뭐 AI 이슈도 있으나, 일단 여기도 좀, 글쎄요, 뭐 저는 단기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스터 블루 여기는 신적 같았거든요. 이 정도면 조금 더 떨어져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뭐 작업 슬슬 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2000원 초반 정도 요쪽까지 또 밀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야 좀 먹을 구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수익 구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